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오늘 입시 한라인에서 전해드릴 입시 정보는 논술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논술 전형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논술 전형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논술 전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입시 한라인의 지킴이 EBS 대표 강사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고교 논술대회 출제위원이자 능주고등학교 성태모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능주고등학교 성태모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논술 전형입니다. 이 논술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논술 전형에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논술 전형이 어떤 전형인가요? 예,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이라는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다소 부족하거나 또 학교에서의 활동이 또 전혀 없더라도 사실 논술 실력이 강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교육 영향 평가 부분에서 사교육 유발 요소가 가장 큰 전형으로 인식이 돼서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그런 전형입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그래서 확실히 좀 살펴보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성적에 비해서 논술 실력이 네. 뛰어나거나 네. 또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선발 인원이 줄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그 모집 인원은 그 대교협 아마 자료를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되는데요. 3월 말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한 338명 이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827명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집 인원은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다소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유동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논설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30개 대학이거든요. 캠퍼스를 합하면 33개 대학이나 됩니다. 서울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22개 대학이나 되고요. 경인 지역이 7개 대학, 그 다음에 기타 지방 대학이 4개 대학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가 이제 논술고사를 보지 이제 않고 있지만 나머지 서울 주요 대학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한 556명, 만 56명 네. 되거든요. 만 56명 되는데 전체 모집 인원 대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68%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논술 전형도 준비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학을 두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서울 시내를 두고 네. 봤을 때는 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네. 지금 네. 논술 전형을 치르고 네. 있는데요. 각 대학별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네, 대학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가 1,040명으로 지금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성균관대도 1,000명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등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가 496명, 동국대 489명 등 건국대 484명 이렇게 뽑고 있고요. 또 인원수가 또 적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네. 경기대 140명이 쭉 되어 있는데 울산대가 지금 20명을 뽑고 네. 있거든요. 20명은 네. 전부 다 의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또 논술이 강하면 의외과를 합격할 수 있는 또 그런 전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들에서 네. 지금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 논술 전형 치르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능 최저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대학 가운데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겠죠? 네, 논술고사를 그 실시하는 대학이 30개 대학인데 이제
3개 대학이 캠퍼스까지 네. 포함한 33개 대학이 지금 됩니다. 수능 최저가 이제 이 중에서 적용되는 대학이 이제 22개 대학이고요. 맞네요.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은 대학이 이제 11개 대학이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논술 전형은 학생부 전형보다 훨씬 더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표를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표에 보면 그 밑줄을 그어놓은 대학이 세 군데 있거든요. 이 대학은 같은 대학이지만은 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과가 있고 또 적용하지 않는 그런 학과가 이렇게 같이 공전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대학 같은 데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 보면요, 자연과학부라든가 뭐 생명환경 그 학부는요 적용이 또 제외가 되면서 이렇게 자연 기본적인 논술 우수자 전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인재 전형으로 해서 또 최저를 또 적용하지 않는 그런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개 대학은 최저를 적용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나눠져 네, 있네요. 네. 네. 이 중 그 특이점으로 성균관대는 이제 과학 인재를 포함해서 1214명을 선발하거든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이제 뽑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술 우수자 전형과 이제 과학인재 전형 두 개 그 전형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좀 특이한 것이, 다른 전형은 보통 이렇게 학생부 40에다가 논술 60을 네. 포함하는데, 여기는 학생부 대신에 서류 40%를 반영하고, 여기서 40%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를 말하는데, 그리고 논술 그 성적을 60%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하고 뭐 논술이 네,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은 네. 뭐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네. 또 일반 네. 학생들보다는 네. 또 네. 과학 인재를 뽑기 위해서 아마 서류라고 하는 거. 좀 그렇죠. 과학 관련 활동을 보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고려대는 이제 아까 인원수도 1040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를 끝으로 고려대가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 폐지에 대해서 뭐 대학 내부적인 뭐 사정도 뭐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 사교육 그 안에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고려대에서는 공교육을 정상을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논술고사를 폐지했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이 논술 전형으로 가장 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네. 고려대가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면 점차 논술 전형이 그러니까 많이 고려대 경우는 이제 폐지된 논술 전형이 네. 또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관심이 있는 거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일부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부분으로 갈 것이고 또 종합 전형 부분이 지금과 같은 또 단순한 서류의 면접보다는 좀 구술 면접으로 네. 구술이 좀 강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네. 보면 학교장 추천자 전형 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관련 전형으로 이렇게 학생부하고 교과를 양분해서 그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이 논술 전형이 정말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저 같아도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은 어떻게 한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사실 정말 네. 높은데 이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큰 영향을 미치죠, 학생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대단히 중요한 네. 전형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의 수능 최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능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최저가 없는 대학을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고요. 또 수능 최저가 나온 학생이라면 최저가 나오는 쪽을 지원하셔야 되는데 최저가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표를 보면서 제가 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의외과의 경우는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이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3개 영역 1등급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최저 여부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의외과다. 하지만 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또 4개 합 5로 약간 완화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 4개 합 6, 뭐 자연계는 4개 합 8 이렇게 설정된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이제 2개 2등급이나 2개 합 4에 많이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부분이 올해는 이제 숙명여대의 경우거든요. 4.5가 네. 뭐예요, 선생님? 2개 4.5 그러니까 네. 하나 2등급, 하나는 2.5 아마 탐구 과목에서
두 과목이 하나 2, 하나 3 해서 2.5를 본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인문은 그러하고 또 흥명여대가 자연계는 또 5.5를 줬거든요. 5.5를 줌으로써 역시 이 탐구 과목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다.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네. 예,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이제 과학 인재전만 최저 등급 없는 것입니다. 네네. 자, 최저가 없는 학생들은 최저 의무를 반드시 보시면서 그리고 지원을 하셔야 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한국사가 올해부터 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 한국사는 최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그 다 알다시피 그 수능에서 한국사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저를 요구하는 22개 대학 중에서요. 한국사 이제 필수로 응시만 하는 대학이 14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8개는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고 나머지 14개는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죠. 응시 여부만 네. 본다는 응시 여부만 14개 네. 대학 하는데 뭐 제가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몇 개 대학만 소개를 해 볼게요. 뭐 카톨릭 대학 같은 대학 있잖아요. 카톨릭대, 동국대, 뭐 서울여대, 뭐 숙명여대, 뭐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에리카 뭐 이런 대학들이 최저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필수 응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한국사가 처음으로 이제 수능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사를 수능 최저에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사가 수능 최저에 걸려 있지 않다면 이제 응시만 해도 되는 경우지만 네. 한국사가 걸려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한국사에서 맞지 못하면 또 불합격이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사가 걸려 있는 대학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수능 최저를 학교에서 조건을 할 때 뭐 두 개 합사 뭐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네. 한국사 등급을 그렇죠. 제시하는 건가? 네. 아, 그러니까 두 개 합사 뭐 이럴 때는 네. 국영수 탐중 두 개 네. 합사고 한국사는 별도로 제시 별도로 제시를 네.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사가 지금 8개 대학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표를 보면서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인문계를 지금 3등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연계는 4등급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도는 이제 인문계만 4등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전공, 모바일 공학 전공만 또 최저가 3등급으로 되어 있다.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5등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의 최저 뭐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지만 한국사 못 맞추면 떨어진다. 네. 이걸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사까지도 최저에 이런 네. 포함되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맞춘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술 전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할 텐데요. 네.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그 일괄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괄 합산이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단계별 그 전형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은요, 일괄 그 합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부 40, 뭐 60, 뭐 학생별 30, 40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이제 논술고사를 한 번에 점수화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같이 합산해서 네. 등수를 쭉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단계별 전형 방법은 이제 딱 한 곳, 서울시립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먼저 1단계에서요, 논술고사를 먼저 봐요. 네. 그 논술고사를 100%로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4배수로 먼저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그래서 단계를 그렇죠. 1단계 성적 네. 60% 논술 성적하고 학생부 40을 다시 결합을 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구조로 좀 특이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제가 그 일괄 합산으로 하는 방법 대학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일단 학생부 40하고 논술 60입니다. 이게 21개 대학 있어요. 주로 이제 고려대라든가 성균관대, 숭실대, 뭐 홍익대 이런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부를 이제 좀 조금 반영하는 대학 30% 반영하고 논술고사를 또 비중을 더 높여서 70%를 반영한 대학이 9개 대학 있습니다. 뭐 경희대하고 이화여대 이런 대학이 있고요.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 성균관대가 과학인재가 아까 학생부가 아닌 서류 40%를 네. 반영하는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갈합사라는 대학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학생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인데. 예, 그렇죠. 예. 이 논술 연형에서 학생부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궁금해져요. 사실은요. 이 네. 논술 연형의 학생부의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거의 0.1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선상에 있는 학생은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확인 정도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제 400점을 반영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교과가 100점, 교과가 300점입니다. 근데 이 300점 중에 또 282점을 또 기본 점수로 주기 때문에 결국 등급과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 될 것 같고요. 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00점을 반영하지만 그중에서 비교과가 이제 100점. 교과가 200점인데 1등급에서 뭐 6등급까지가 거의 2점 차이기 때문에 논술을 해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큰 영향력이 없고 일반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대학들은 5등급 이후에 영향력 주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 일부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 꼭 알아둬야 할 게 홍익대학입니다. 네. 홍익대학은 내신 등급감 차이를 지금 50점을 주기 때문에 내신의 변동이 크죠. 예. 크죠.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물론 논술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신이 강한 아이가 이제 도전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전형이고요. 네, 또 아까 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그 서울시립대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수의 2%만 지원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지원하는 학생은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본인이 그 지원 자격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네. 그 내신은 조금 안 되고 수능 최저가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혹시 올해 수능에서 이 학생부 반영 방법이 달라진 대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표에가 지금 나와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몇 개 대학만 소개를 좀 해보면요. 경희대가 작년에 그 비급 반영을 100%를 했는데 그 출결을 100% 했거든요. 네, 출결을 받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출결 50%에다가 봉사활동 시간을 50%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하고요. 또 동국대는 그 반영 그 교과목이 작년은 이제 국영수 사이에서 12개 과목으로 제안했는데 그 올해는 이제 국영수에다가 사회에다가 과학을 추가해서 하되 네. 오히려 과목을 10과목으로 제한하는 그런 한 방법을 선택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비교과 반영을 종전에 20%에서 10%로 이제 완화해서 이제 그런 경쟁력을 조금 더 다소 다른 각도로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내신 성적이든 비교과 뭐 여러 가지 영역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논술고사 자체의 그 성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논술고사의 준비에 그 만전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교과 반영률이 좀 일부 변경된 대학들이 있는데 비교과에서 출결과 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사실 대부분 학생들은 다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봉사 시간, 네, 그렇죠. 뭐 20시간, 30시간 하면 네. 대부분 뭐 다 만점이고 네. 또 출결 역시 또 네. 논술 준비한 학생들이 뭐 무단결석이 많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만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안 되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이제 무단결석을 많이 했다면 그런 학생들은 좀 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은 우리 성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논술 실력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아이가 자신 논술 실력 확인하고 도전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학생부보다는 네. 논술이 중요한데요. 이 논술 실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뭔가 수치화돼서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논술 네, 기출 문제를 네. 보면. 참 어렵고 네. 어렵고 훈련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사교육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학교 수업만으로 가능하겠지요. 네. 네. 그 논술고사가 기계적인 어떤 단순 암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논술을 그렇죠. 예. 예. 지식에 대한 그 이해력 이렇게 상당히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과 이제 판단력 그리고 특히 이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다 보고 훈련이 안 되고 또 습관이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는 사실상 좀 가르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 논술고사가 그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교과서 외의 범주에서 맞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외의 범주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난이 그 논제 자체가 그 물어보는 논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네. 분석하고 이것을 팀을 짜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이런 논술고사가 사교육에 많은 부담인다는 걸 알고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걸 완화해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에게 뭐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네. 난이도를 한번 분석도 해보기 하고 사교육 그렇죠. 사교육 영향평가가 네. 있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교과서에 배운 범주에서 출제하도록 그렇게 많이 지문을 제안해서 많이 선택적 하다 보니까 방향입니다. 사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쉬워진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교육에서 조금 가르치기도 좀 쉬워진 뭐 쉽다기보다는 네. 좀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훨씬,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술의 이제 출제의 범위가 네. 지금은 이제 학교 교육과정 내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사교 영향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학이 또 제재를 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충실하게 집중한다면 이미 논술에 대한 준비를 본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진짜요? 네. 사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EBS 우리 인강을 듣고도 또 논술 그렇죠. 준비를 하나 쓴도 있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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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BS 아이에서 논술 첨삭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논술 실력을 또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학은 이제 입시가 끝난 다음에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또 네. 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 참조하게 되면 논술의 출제 범위도 알게 되고 네. 출제 의도와 출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네. 되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그 대학의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방향에서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이 매년 이 모의 논술이라는 걸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5월 달쯤에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그해 논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기출 문제와 네. 모의 문제, 논술 문제가 좀 성격이 달라졌다면 빨리 모의 논술 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그 해는 출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을 충분히 풀면 도전할 수 있다. 이 자신감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 논술이 방향을 고등학교에서 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같다는 그런 준비 그런 네. 것들을 대안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뭐 대비 전략 하니까 막 말씀 나누시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네.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면 논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실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논술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4.2%인 14,0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규모에서 보면 다소 작아 보이지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그만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5등급이 넘는 학생들은 대학마다 많은 차등을 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실 때 꼭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활동이 없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자신의 생활 그룹을 보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 거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기부를 통하여 논술 전형의 지원 대학을 찾을 때에는 생기부의 내용을 갖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대학의 논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논술문제에서 대학의 선택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 결과로 도전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최저가 없는 대학에 도전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가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최저가 있는 대학에 도전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논술 전형은 대학마다 그 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잘 살펴서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